예, 광명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테니스 엘보의 증상은 팔꿈치 바깥쪽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튀어나온 뼈 주변을 누르면 심한 압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심해지면 손목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주로 손목을 위로 젖히는 동작을 할 때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먹을 꽉 쥐거나 물건을 세게 잡을 경우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. 또한 아래팔을 내측으로 돌린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게 됩니다.